1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언제입니까? 1번에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셋이 에노스를 낳는다. 2번 문제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몇번 날렸습니까? 3번 날렸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6장 3절인데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입니까?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4번 문제요. 모세의 아들 중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에셀. 5번 문제.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죠? 6번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는 모세가 어느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까? 이 어깨가 나오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제단에 들이다가 그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한 제사장은 누구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후. 모세 오경은 총몇 장입니까? 187장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죠. 10번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기업은 어느 땅입니까? 김낫세라입니다. 김낫세라. 11번입니다. 여인들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라고 말한 룻이 낳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다음은 구약의 주요 언약을 연결해 놓은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 언약, 시내 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솔로몬 언약. 아, 역대하가 아닙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주요 언약이죠. 노아 언약, 시내 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솔로몬 언약. 13번 문제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바스입니다. 15번 문제로 갑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잠언입니다. 잠언. 16번을 볼까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네 가지 생물의 얼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장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사람, 사자, 소, 독수리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화의 선지자라 불리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미가입니다. 미가. 18번 문제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야김. 19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고쳐주신 병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 20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은 없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22번 문제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 이 다짐을 합니까? 3차 전도 여행입니다.